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아웃도어의 이규천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오늘도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레브 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레브는 서울에 기반해서 전국으로 다양한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자 전문 브랜드인데요. 100%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레브 모자의 특성은 워낙 그 모자로 특화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일단 다양합니다. 100% 면으로 된 모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그다음에 쿨맥스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땀이 차지 않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 아웃도어용 모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패션 아이템으로서 모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좀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골프샵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블레브 모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위치한 저희 통아웃도 매장은 이곳에서 모자를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요. 저희 통아웃도어의 매장을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 통아웃도어에서 블레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스타일의 블레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블레브 모자를 스타일별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모자가 2021년 봄에 새로 출시된 상품인데요. 보시면 이 원단의 질감을 보면 이제 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 햇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소재는 면이고요. 테두리 이런 부위는 빈티지 나는 그런 워셔블 느낌의 그런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모자는 뭐 기능으로서는 햇볕을 가려주고 또 땀을 흡수해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되지만 사실은 일단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 상품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 클래식 햇이라 해서 가장 클래식한 햇 스타일의 모자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겉감은 100% 면입니다. 근데 이 면이 그 발수 기능이 되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폴리우레탄과 쿨맥스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땀이 요 머리에 직접 닿는 부위, 이 부위가 땀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블레브는 다 쿨맥스 소재를 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배출되고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모자를 끈이 달려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재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랜드 캐니언 클래식 햇, 그다음에 사이즈는 58cm. 58cm면 보통의 미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겉감은 면, 발수가 되는 워터 리펠런트, 발수 원단을 썼고 안쪽은 폴리우레탄과 폴리에스터를 적절하게 배합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쿨맥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레브 모자의 특성이 모자의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재단을 굉장히 특수하게 하는데요. 이건 이제 바이어스 재단이라고 하는데 모자를 썼을 때 그 편안함, 그 다음에 썼을 때 약간 볼륨감이 있으면서 가장 그 예쁘게 보이는 그런 거를 이 블레브에서 이제 바이어스 재단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블레브 모자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보시겠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다양한 그 헤스타일의 봄, 여름에 쓸 수 있는 블레브 모자들을 쭉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품목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헤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안에 보시면 쿨맥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비드 럭스 햇 딥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끈 조절이 가능하고 약간의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배색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도 오래 쓴것 같고 또 오래 써도 더 낡아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오래 써도 좀 실증 나지 않고 또 다양한 옷과 연출해서 쓸수 있는 그런 모자들이 블레본 모자의 특성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 상품도 올해 봄에 새로 출시된 상품인데요. 여기 로고에 블레브라고 되어 있죠? 블레브고 이 모자는 지금 이제 색상이 짙은 이 퍼플색하고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성은 여기 뒤에 보시면 사이즈를 뒤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 워터프루프, 100% 방수가 되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봄, 여름 야외 활동하다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이렇게 비를 만나서 만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런 모자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방수가 된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거는 물론 당연히 되겠죠. 안에 보시면 안에는 마찬가지로 쿨맥스 소재를 사용해서 방수는 되면서도 땀이 많이 차지 않고 통기성이 좋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다양한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그런 스타일의 패션 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자들도 여성분들 이런 거는 뭐그 여성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봄에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볍고 화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 일명 이런 소재들은 뭐 이렇게 깔깔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 땀이 차지 않을 것 같은 만져보기만 해도 까실까실한 게 땀이 차지 않으면서 시원한 그런 소재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쪽 보시면 이제 그 겨울철에 비니 스타일 모자를 많이 쓰는데요. 비니가 워낙 이제 쓰고 벗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헝클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비니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봄, 여름에 쓸수 있는 그 블레브의 비니입니다. 이걸 잠깐 벗겨서 말씀드리면 소재 질감이 만져보시면 까실까실합니다. 그리고 느낌만 봐도 이렇게 땀이 찰것 같지 않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소재 다시 한번 이 태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폴리에스터 50, 그다음에 라일론 46,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폴리에스터와 라일론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땀이 차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얇으면서도 시원한 그런 모자를 대용할 수 있는 비니 스타일이죠. 색상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뭐 새로운 색상도 추가됐는데요. 최근 굉장히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블레브의 봄, 여름 비니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아주 좀 멋스러운 헤어스타일이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더 이제 창이 넓은 그런 헤어스타일의 블레브 모자인데요. 이런 모자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요. 창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창을 또 올려서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스타일 모자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이제 햇볕을 많이 가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뭐 이런 거 쓰면 뭐 고발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스타일도 여성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메쉬 원단으로 처리해 가지고 땀이 전혀 차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뒤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스타일, 약간 그 마린 스타일 의 무단데요. 이 꼼파니아 S 마린 체크 문양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마 모자 전문 브랜드, 패션 브랜드인 블레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모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블레브 모자를 저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블레브 모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 브랜드입니다. 모자에 관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런 장인들이 지금 100% 수제 수공으로 만드는 브랜드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도 다양한 수입 브랜드 모자를 판매하고 있지만 국산 모자의 대명사, 가장 대표 브랜드 블레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후회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다양한 거를 보시고 써보시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 아웃도어 쇼핑몰에서 블레브를 검색하시면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레브의 모자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사이즈를 센티미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머리 두상일 경우에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 보통 58cm에서 59cm 정도가 맞고요.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56에서 57, 그다음에 머리가 좀 크신 분들은 60에서 61, 머리가 많이 크신다 그런 분들은 블랩에서 X라지, 62cm 이상의 X라지 사이즈도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이 이제 한창인데요. 봄나들이 할 때 패션 아이템으로서 모자 하나 잘 선택하셔서 신선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